그 눈초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따가운 눈초. 아, 따가운 눈초. 별로 안 궁금한데 예의상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회사를 어떻게 도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솔루션 팀의 박인주. 삼린이 구자명이라고 합니다. 소스 개발실 SOC PE팀 이수빈. 플랫폼 개발팀 김정인입니다. 홍대팀 박수빈. 나 봉민입니다. 오늘 시스템 LSI 신입사원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건 다름 아니라 2021년 상반기 채용을 지원하는 예비 신입사원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콕콕 집어주는 N자 토크를 할 건데요. 각각 5자, 4자, 3자가 있는데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섯 글자 뽑았습니다. 다섯 글자면 그래도 긴 게 낫지 않을까? 3자, 저도 제가 삼행시를 잘해서 3자라고 싶었는데. 3개입니다. 3개 괜찮아? 너무 좋지. 짧은 게 좋아. 못 믿겠는데? 짜잔. 이걸 몰랐다고요? 당신 삼성 사람 맞아? 여기 회사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뭐 회사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이렇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학교 때 이제 뭐 전자전기공학부를 전공하다 보니 시스템 LSI 사업부도 있고 뭐 여러 사업부들이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수빈님은 리크루팅 말고는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리크루팅으로 알게 됐다 이거죠. 뭐 엑시노스 뭐 공감합니다.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좀 너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너드 같아요. 갤럭시를 사용할 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갤럭시 안에 엑시노스라는 칩이 들어가고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개발하고 있다. 그죠, 맞죠. 알게 맞죠. 근데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엑시노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서 만드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네, 이상 공대생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요. 난 진짜 한 개. 이거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죠? 짜잔. 짠. 내가 지원하던 당시에 신호 시스템 설계라는 친구가 처음 생겼단 말이야. 통신, 그리고 신호 처리, 영상 처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직무를 가면은 잘 할 수 있겠다,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신 지원을 했던 게 네, 큰 것 같아. 대내외적으로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면 메모리 사업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을 가는 것보다 약간 잘 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좀 성장하면서 1위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 내가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한데 예의상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컴퓨터 구조 같은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어요. 사실 아직도 그때 했던 프로젝트들이 코드가 한 줄 한 줄 다 기억날 정도? 정말? 오케이. 엑시노스를 개발할 때 로우레벨 단계에서 아주 코딩을 많이 한다고 많이 들어서 LSI 사업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와, 진짜 많다고 보는데 나는. 너무 적을 게 많아서. 그쵸? 짜잔. 우리 회사 다 공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 같이 일하신 분들 중에서 공대 출신 아닌 분들도 다 있어. 다 같이 연구실에서 이렇게 함께 일한다는 그런 느낌? 공대 감성? 공대 변태? 이런 느낌처럼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토론을 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공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선배님들 그거 듣고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틀리는 부분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뭐 고쳐 주시고 이러니까 아 되게 내가 뭐하니 오늘도 하나 배우는구나 또 내가 성장해 나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좀 좋은 것 같아. 삼성전자 하면 좀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게 잘 회사 다니고 계신가? 나만큼 편한 사람도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러고도 출근하고 뭐 이러고도 출근하시잖아요. 여기 또 공대생 교복 여기 체크무늬 와 여기 또 시험룩 여기 여기 후드 이 빨간 신발 나 빨간 옷 옷 다 있어? 색깔별로 같은 파워라고 적으셨는데 ABC 느낌 딱 오죠? 뭔지? 저희는 팹리스 사업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DSR 타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회사에서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커피 한잔 하자 이러면 바로 나와주는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그만 보고 싶어요. 회사는 배워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네, 회사 와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배움의 터라고 적었는데요. 메일로 임원분들께서 논문 요약해서 보내주시는 거 있거든요. 임원분들이 직접 해주신다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임직원들한테 공유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읽어보셨어요? 저는 다 읽죠. 교수님들이 저희 강의 수업 때 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열렸어요. 맞아요. 며칠 전에 메일 왔는데
정말 3학점짜리 수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공부할 수 있게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저희를 성장시켜서 더 좋은 성과를 내려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육적인 거를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와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제도도 있고 해외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창구 뭐 삼성유라던가 동영상 강의 업체들하고 제휴맺어서 하는 것도 되게 나는 좋았어. 수평적? 상사나 부하 느낌이 아니고 맞아. 저는 이제 이전 직장이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는 대리님, 과장님, 팀장님 막 이렇게 불렀는데 동료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 이제 이름으로 부르기가 처음에는 좀 민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평적인 문화에 되게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아. 나 전 바로 떠올랐어. 뭐가 그렇게 아쉬웠어. 퇴근 늦게 하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연구소랑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늦게 출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잠이 많은 당신께 추천한다. 아침 내내 없으실 때가 그럴 때가 간식 천국이라고 적으셨네요. 저 아침 먹고 출근하는데 항상 뒤에 간식이 있어요. 그렇게 간식을 먹고 또 점심을 먹으러 가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왔는데 또 간식이 있어요. 계속 있네요. 한창 쪘을 때 진짜 한 10kg 정도 살이 쪘었거든요. 어쩐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잠깐. 나 기쁜 날 하나 있지. 나도 하나 있지. 나는 그날? 저는 최종 합격 날. 역시 이날이지. 역시 이날만한 게 없지. 아빠 나 이제 합격했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지르시는 딱 이제 수학이 너무를 듣는데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날이 하시는 이제 마지막 출근 날이어서 의미 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날입니다. 나도 오랜만에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딱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좋은 선배? 네, 좋은 선배라고 적어요. 안 좋은 선배가 계세요? 다 좋아가지고 적었는데 제가 검증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랑 핑퐁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한 번은 개발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찾아가야겠다 하고 찾아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싸우러? 아니, 물어보러, 여쭤보러 이제 세상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교수님처럼 제가 이해할 때까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따뜻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직소 후배도 아닌데 그럼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에 이곳의 선배들은 진짜 좋은 분들이 많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목요일 저녁마다 치킨을 주거든요. 항상 어떨 때는 후라이드 치킨, 어떨 때는 양념치킨, 아니면 간장치킨. 정말 매번 종류별로 나와가지고 목요일은 절대 일찍 집에 안 갑니다. 치킨 다이 최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기로 다짐했습니다. 나 우리 회사가 밥 잘 주는 게 너무 좋아. 우리 회사 사내 커뮤니티 있잖아. 거기서 음식이 이런 겨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게 바로 반영되고. 김밥 나오잖아. 거기 그 사람들이 오이가 싫다고 오이 빼달라고 해가지고. 오이 맛있는데? 그 오이 있는 김밥, 오이 없는 김밥 맞아. 이렇게 따로 세 종류 나오잖아. 유부초밥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유부초밥까지 섞어서 주는 거. 이 사람들 정말 김밥에 진심이다. 흑역사가 있지. 나 흑역사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입사하자마자 간식집에 대항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이제 카트라이더 게임해갖고 지는 팀은 이제 간식비 몰수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몰아주기를 했거든요. 뒤로 한 바퀴 돌았다니까? 뒤로? 쉽지 않은데. 자신이 없었는데 꼭 나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렬히 패배했습니다. 김모 선배의 그 눈초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따가운 눈초? 따가운 눈초. 한숨 쉬던 그의 모습. 선배님 카트라이더 못할 수도 있지 말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도 하나 남길까요? 남기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선배님. 진짜 너무했다. 뭐야 인사와? 처음 입사 초기에 선배님들 자리에 가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반응이 이상한 거야.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파트장님이 잠깐 부르시더니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 나의 꿈, 나의 비전, my dream 되고자 하는 your career, yeah, you know 띠리링. 그래서 멋쟁이 체크.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생각했을 때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회사 생활 모토거든요. 이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가치 있는 사람. 라임 좀 쓰시네요. 저는 역시 잘하네. 박인주 저 친구 역시 잘하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뭘까? 역시 잘하네. 역시 잘해. 역시 멋있네. 멋있어. 미래 신입사원 여러분,
LSI 서브 오시면 미래에 지향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전을 좋아하시고 창의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합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좀 회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SI 사업부에 들어오시면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들과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많이 참고해서 사업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안고 가시면 서류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 인턴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었고요. 2019년 상반기 공채에 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떤 걸 더 고쳐나가야 되나 정말 막막했는데 제가 답변했던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그렇게 면접을 준비해서 결국 공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 사업부가 더 좋은 제품 혹은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하시더라도 주변의 시선들이나 이런 압박들 그런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제 이름 부르자면 기억해 하셨다가 메신저 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킨 쏩니다. 목요일 저녁에. 타원증으로? 네. 좋습니다. 우리 르시에서 만나요. 꿈을 가진다. LSI로 앙.